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상공입니다. 최근에 팀 내에서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 이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새롭게 1군에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키 선수가 이날 1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조금 플랜대로 초반부터 가지 못한 모습이 좀 보였어요. 안타를 맞은 이후에 침착하게 플랜대로 투구를 해주면서 상대 타자들을 잡아나갔고 커브가 굉장히 위력적이었거든요. 커브가 거의 동천장을 막고 내려오는 듯한 엄청난 무빙을 보이면서 상대 타자들로 하여금 많은 헛스윙과 안타를 만들어냈고 1회 흔들림을 제외하고는 6회까지 본인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안정된 투구를 에이스답게 보여줬습니다. 타선에서는 3회 3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좀 타선이 침체가 되어 있으면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해 나가지는 못했는데 상대에게 홈런을 내주면서 리드를 빼앗긴 8회에는 귀엽고 역전 적시타를 김하성 선수가 쳐내면서 타선이 안 좋은 사이클 속이지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적시타를 치는 장면에서 고우석 선수의 직구가 너무 위력적이어가지고 타이밍이 약간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그 순간에 슬라이더가 들어오면서 그게 제구가 됐어요. 사실 유강성 선수가 거의 바닥에 제구를 요구했는데 제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존이 좀 몰렸던 것이 김하성 선수가 좋은 타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김하성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낸 부분이었는데 LG 트윈스 선수들이 7연승을 하고 들어오면서 불펜 투수들이 27이닝 동안 단 한 점의 실점도 허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첫 경기부터 그걸 이겨내준 타선한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2차전에 이성훈 선수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면서 제구가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대에게 불리한 볼 카운트로 시작을 하고 스윙을 유도해내지 못하면서 많은 볼넷과 홈런을 허용했는데 백투백 홈런을 허용했을 때 이성훈 선수가 마르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많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보기 좋았고 존에 들어온 스트라이크 볼들이 볼로 판정이 되는 모습 때문에 좀 멘탈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잘 이겨내준 것 같습니다. 5이닝 동안 4실점을 하면서 본인의 투구를 잘 이어나갔는데 왜 밸런스가 이날은 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직구 구속이 평균보다 2kg 정도가 좀 줄어든 모습이었어요. 본인이 계속 그걸 잡아나가려는 모습 속에서 변화구를 던질 때 익스텐션이 길어지면서 공이 그라운드 쪽으로 많이 형성되는 낮은 볼들이 많이 나왔는데 평소에 본인의 컨디션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본인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5이닝 동안 선발 투수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타선은 이날 윌슨 선수를 상대로 7회까지 단 3안타만을 때려내면서 좀 좋지 않은 사이클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타격 사이클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윌슨 선수가 이날 평균 속도 많이 줄고 제구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는데 5이닝 동안 3점 홈패를 연속으로 당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주목해야 될 점은 전병호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쏘아올린 2점 홈런이었는데 창원에서도 대타로 나와서 중역 쪽에 깊은 타구를 보낼 때도 본인의 감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순간 홈런인 줄 알고 좀 못 가도 펜스는 직격 탈 줄 알았는데 중견수가 좀 잘 잡아줘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날은 대타로 출전해서 지고 있는 경기였지만 2점 홈런을 쳐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아의 1차전은 양현종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대결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전날 천태 선수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급하게 대체 선발이 들어오면서 불펜 데이로 이루어진 경기였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등판을 해서 1회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이후에 등판한 구원 투수들이 각자 맡은 이닝들을 전부 실점으로 기록해주면서 승부를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 무실점을 상대 타선을 막아내면서 저희 쪽에 계속 공격적인 흐름을 줄 수 있었던 거는 끝까지 저희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타선은 양현종 선수한테 완전히 틀어막혀 있었거든요. 초반에 조금 기회를 잡았지만 그 기회가 무산되면서 조금 어려운 흐름으로 가져나갔는데 8회에 이용 선수의 2루타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도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러세 선수의 볼넷, 김웅 선수의 적시타, 그 다음에 허정엽 선수의 역전 3점 홈런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허정엽 선수가 타격을 할 때 약간 변경을 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33.5인치를 사용하면서 배트 노브의 끝에 새끼손가락을 좀 걸고 치는 형태로 타격을 했었는데 이게 34인치로 바꾸면서 배트를 완전히 쥐고 타격을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본인이 힘을 줄 때 이렇게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장타 많이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92경기 시점에 작년에 허정엽 선수가 OPS 500대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700 중반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드히트 퍼센트라고 라인 드라이브를 내보내는 퍼센트도 작년에는 17.8%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2%까지 끌어올리면서 약 5% 더 강한 타구를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허정엽 선수가 근육 버프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항상 훈련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합에서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등판했던 모든 투수들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어요. 처음에 등판했던 김태형 선수부터 김재용 선수 2이닝, 야인 선수 2이닝, 김상수, 안우진, 조상우까지 이어지는 개투진이 상대 타선을 3점 이내로 막아주면서 저희가 추격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려줬고, 그로 인해서 승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LG와의 시리즈를 하면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라모스 선수가 랩스 쪽으로 엄청 좋은 타구를 날렸어요. 맞는 순간 약간 홈런을 직감할 만큼 큰 타구를 날렸는데 김혜성 선수가 그거를 점프 캐치를 해내면서 라모스 선수의 타구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난번 시리즈에서도 2루에서 우중간으로 빠지는 타구를 김혜성 선수가 모두 캐치해내면서 그때 이제 라모스 선수가 왜 남의 안타를 뺏어가느냐의 식으로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에 좌익선택 잡았을 때는 라모스 선수가 수비에 나오면서 저희 일루베이스 오영 코치님한테 저 선수 도대체 뭐하는 선수냐, 타구를 다 잡아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혜성 선수가 라모스 선수의 타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외야 오가면서 본인의 수비 실력을 다 뽐낼 수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팀 내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연전이 시작되면서 지역 간의 이동도 많아지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 이동하는 이동거리 등을 좀 파악해서 훈련할 때도 휴식을 부여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1위 팀을 거의 다 따라온 만큼 꼭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